상임 회장 근상 김정 인사드리겠습니다. 제가 아직 좀 회원들이 좀 어려워 계신 분들도 계시고, 제가 그 우리 박정호 회장님을 모시고 그 강의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이제 서두에 몇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. 우리 민족 진영, 특히 우리 뭐 사회단체 진영에 계시는 분들 강의하는 그 장소에 가서 보면은요, 많은 의원이 참석이 안 되는 가운데에서 몇 분 안 되는데도 갑론을박 아주 그 논쟁들이 아주 심합니다. 원체 그 우리 그 한민족 후예에 계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민족적 어떤 그런 그 DNA가 그러한 모양입니다. 참 다들 그 잘나시고 정말 똑똑들 하시고 또 자기 주장이 남다르게 이렇게 좀 강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근데 제가 이제 서두에서 그 제가 횟수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 세계 과학계, 철학계, 종교계의 분들이 총망라에서 모이셔가지고 생명에 대한 실상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. 네, 생명에 대한 생명의 실상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는데 거기서 전 과학계를 유출 해서 전 철학계를 유출 해서 전 종교계가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냐, 생명에 대한 실상을 논하는 것 자체는 언어 도단이다 라고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. 예, 생명의 실상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는 언어 도단이다 라고 그 결론을 냈다고 해요. 그래서 저는 오늘 기왕이면 그 서두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. 우리 21세기 신문화연구에 나왔던 고정 회원 되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소위 그 주류 멤버라고 하는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. 그 내용이 뭐냐? 아니, 우리 그 저 박정호 총재님께서 하신 강의는 지난번에도 들었다. 근데 또 지난주에 들어서 또 재탕 아니냐? 그 이번에 하면 또 삼탕인데? 이러고 전화가 왔어요. 물론 또 다른 분들은 아, 참 그 어른의 강연에 좀 새롭게 뭐 느낀 게 많았습니다 하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. 근데 소위 그 우리 21세기 신문화연구에 주류를 이룬다고 하는 몇몇 분들이 저희 그 항의성적인 그런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제 말이 뭐라고 했느냐, 아미타불이신 환웅천왕, 소위 우리의 환웅천왕은 소위 배달국이 거발한 환웅천왕은 아미타불이시다 하는 것을 이 밝혀주시는 내용인데 그게 얼마 남지 않는 우리 그 석가탄신일을 기념하는 그 즈음에 얼마 이게 참 우리 민족사적으로 그 적절한 유효한 정말 좀 우리에게 뭔가 좀 새로운 뭔가를 참 그 제시해주는 아 이런 그 놀라운 내용을 발표를 하시는 그 깊은 뜻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. 제가 그러고 내가 좀 그 반대 좀 답변을 좀 했습니다만은 내가 안다고 해서 전체를 아는 게 아닙니다. 내가 모르는 것은 타가 알 수가 있고 타가 모르는 건 내가 알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너와 내가 우리로 하나 되어졌을 때 답은 그 속에 다 있습니다. 너도 공감을 하고 나도 공감하는 내용, 그런 이념, 그런 사상, 그런 철학, 그런 역사, 그런 문화. 그래서 우리는 결코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논리보다는 너와 내가 우리로 하나 된 가운데서 답을 찾는 그런 입장에서 어떤 그 상대의 발표 내용을 그 내 생각의 기준에서 틀린다고 해서 몽땅을 저버리는, 몽땅을 부정하는 그런 입장이 돼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그 우리 21세기 신문화 연구에 잘 아시죠? 뭐 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5년간 달려온 우리 노정의 길이었습니다. 아, 어찌됐건 오늘 1145차 우리 강의의 그 제목이 환웅천왕의 공적과 행적인데 그 가운데서 좀 두드러지게 강조할 수 있는 내용인 배달국 거발한 환웅천왕은 아미타불이시다 하는 내용을 주제로 해서
참 90이 넘으신 연로하신 어르신인데 우리 민족진영의 후진들에 비해서 정말 참 그 씨알 있는 그런 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미처 접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사실을 발표해 주실 우리 박종호 우리 총재님 나오실 적에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박종호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.